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대학 문화미디어 전공의 조교수로 있습니다. 아버지가 멜번이라는 도시를 가봤더니 문화적으로 되게 괜찮은 도시고 좀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RMIT 대학에서 이제 미디어 아트를 전공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학부에 미디어 아트라는 전공이 없었어요. 그게 좀 색다른 기회라고 생각이 됐고요. 1학년 때부터 막 라이프 플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거기서 학부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공부하는 환경도 좋고 친구들도 이제 생기고 하니까 이제 석사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겨서 그렇다면 이제 석사를 할 때 조금 또 이제 이 학교도 경험을 해봤으니 다른 학교도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VCA의 영화 전공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커리큘럼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친구들끼리도 이제 정보가 교환이 되잖아요. 오스카 상을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이 그 학교를 나왔고 또 할리우드 쪽으로 간 감독들도 많아요. 석사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그때 정도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일을 하고 나서 제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연대에 들어가서 미디어 아트를 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멜번은 레인웨이로 되게 유명한 도시예요. 이렇게 아케이드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유되는 시간에 여유 시간에 그냥 도시의 그 아케이드 탐험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제 박사 논문의 주제로까지 쭉 연결이 됐어요. 쇼윈도우가 어떻게 그럼 지금 디지털 시대까지 연결이 되는지 제가 재미를 느끼는 부분에서 계속 디벨롭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멜번은 되게 멀티컬처가 있는 도시예요. 친구들도 백그라운드는 다 다르잖아요. 문화적으로 다양성, 그들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문화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이해도는 제가 갖고 있다라는 거를 가끔씩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공부를 할 때 이제 적응을 하는데 크게 힘듦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영어권 나라라는 거죠. 아시아권의 이해도가 있으면서 영어를 아주 잘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멜번에서 있었던 거를 정말 값진 추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계속 그 인연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멜번에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I wish you guys can make Melbourne part of your story. Thank you.